일본 편에 나온 네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일상이한테 뺏겼습니다. 네네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칼로 찌르고 싶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너뉴스의 코기자 코자입니다. 코자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코너팀 내에서의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소통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뉴스거리가 하도 많이 쌓여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뉴스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유시연 씨가 전 재산 9만 원 중에 3만 원을 써서 로블록스 게임을 샀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정확히는 산 건 아니고요. 대회를 열어가지고 상금을 3만 원을 걸었거든요. 근데 녹화본을 못 쓰게 돼가지고 돈 날렸죠 뭐 그냥. 왜 녹화본을 못 쓰게 됐죠? 존나 노잼이었어요. 노잼이 된 이유는 뭐죠? 제 잘못입니다. 이 영상도 날리겠다 재미없어서. 야, 왜 이렇게 노잼됐어? 다음 뉴스는 최근에 모찌님이 청룡이를 임신한 지 어느새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성별이 나왔습니다. 아주 건장한 놈으로다가 성별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찌님께 전화 연결을 통해 근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모찌님, 청룡이가 벌써 5개월이 됐다는데 근황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청룡이가 요즘 발길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오, 사춘기가 왔구만. 사춘기? 근데 아빠가 노래를 불러줘야지만 발길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매일 밤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피카츄라 이코무기 버터블리아. 좋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노래 일상? 아, 데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한번 촬영에 나가서 저희 청룡이 얼마나 커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때 뵙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제 메인 뉴스라고도 할 수 있죠. 아이씨, 나야 메인 뉴스가. 자, 여러분들, 최근에 승찬이가 어? 뭐야, 나야? 먹뱃 논란으로. 아, 자, 여러분들, 승찬이가 최근에 직업이 마술사라는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끊어진 마스크를 잘 잡고 힘을 모으고 퇴. 그래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죠? 벌써 1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빵빵이 분들 중에서는 사실 이제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빵빵이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구독을 하시면 일단 마술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특별 출연으로 코너 멤버들이 많이 출연을 하거든요.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술을 진짜로 거기서 알려주나요? 이제 마술사로서 이제 채널 하는 건가요?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알려주던데? 마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직업이 마술사 채널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진짜 진짜 하이라이트. 아니, 하이라이트가 몇 개야? 최근에 유도가 다쳤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저 건강한데? 자, 어디를 다쳤죠? 마음이 다쳤죠. 마음도 건강한가요? 아니, 건강해요. 무피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변호사 좀 불러주시나요? 제가 변호사입니다. 저희 피고인? 아니요. 변호사님께서 대리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일본 편에 나온 네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일상이한테 뺏겼습니다. 변호사 바꿔주세요. 변호사 바꿔주세요. 일절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아, 이거 잘못된 내용입니까? 오보입니까? 오보죠. 오보죠. 자, 그럼 정정 부탁드립니다. 아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윤호가 네네에게 고백을... 아니야. 고백했는데 뺏겼습니다. 아니야. 자, 이게 과연 사실일지도 여러분들 윤호 인스타 DM으로 윤호에게 여기 나와 저절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저희 코너와 5년을 함께한 일상이가 군대를 갑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 4일 남았고요.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제가 군대 있지 않을까. 어디로 가시는 거죠? 51사단 신규 들어갑니다. 훈련소를. 육군으로 훈련... 가시는 거죠? 네, 육군입니다. 보직이 정해졌나요? 아, 보직은 아직 안 정해졌고 훈련 끝나고 이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지금 위궤양에 걸렸다는... 맞습니다. 귀가 빵꾸 났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상태고 군대 가서도 약 먹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방금 뭐라 하신 거죠? 아니 방금 윤호 딱 말투 따라하겠습니다. 죽겠지 뭐. 리사이가 또 군대 가기 직전에 네네를 만나러 최근에 일본에 갔다 왔거든. 아니 왜 말이 안 되는데? 자, 자기 바꾸자야. 네, 일상 씨 혼자 그럼 네네를 만나러 간 겁니까? 뭐 혼자 만나긴 했죠. 아니 왜? 제가 이제 일상이랑 일본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한 4일 내내인가? 같이 놀았다고. 4일 내내 네네랑 같이 놀았어? 4일 내내? 네네랑 같이 손 잡으면서 뭐? 친놈이네 그냥. 손 잡았다는 사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손 안 잡았습니까? 예. 뽀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씨. 자 윤호 씨 네네를 만났다는 사실 알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칼로 찌르고 싶었는데. 안돼!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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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윤호 씨는 지금 어떤 심정이죠? 똑같아요. 어제 새벽에 네네와 단둘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입니까? 친구끼리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친구끼리 뭐 통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아, 이게 서로 잘 자라는 말을 매일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랑 우정 하나 둘 셋 사랑 우정. 아 있습니다. 신발람이. 아 다른 거 한번 딱 하나만 더. 네네 vs 아니오.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아니 되게 지금 둘이 안 친해 보여. 둘이 손 한번 잡아 일단. 야 손 잡으면서 해. 이번 기회에 그러면 서로에게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죠. 일상이 형이랑 안지 벌써 4년 넘게 좀 돼가는데 일상이 형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저한테는 은인이에요 되게. 근데 뭐 별 탈 없이 만창 정도만 한번 경험해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라. 존나 쓰게 잡네. 네. 저도 군대 잘 다녀오고 윤호도 여기 프론팀에서 제2의 송일상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군대 갔는데 뭔 소리죠? 괜찮습니다. 군대에도 제가 숨겨놓은 뿌락치가 있습니다. 군대가